no stopping us. Fly without boarding pass. Couldn't catch me, I've been moving fast.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이제 8월 31일이고 드디어 D-1 대회 하루 전날입니다. 체중은 아까 보셨다시피 63.8kg로 맞춰졌고 이제 탄수화물을 끊었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로딩을 하고 수분 섭취를 조금만 제한하고 많이 제한하진 않을 거고 평소에 먹던 것보다는 의식적으로 좀 적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물을 과도하게 마시진 않을 예정이고 지금부터 이제 탄수화물 로딩을 시작할 건데 그 시작은 뭐 건망고 과일인데 말린 과일으로 시작합니다. 과일을 먹을 때도 되도록이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 주면 좋기 때문에 말린 과일을 먹는 거고요. 탄수화물은 오늘 목표는 대략 한 600에서 700g 정도 먹는 게 목표입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 이거를 먹으면서 그동안 닭가슴살을 요리를 해서 고구마랑 또 제가 떡을 좋아해서 떡을 먹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. 첫 번째 식사고요. 고구마 한 250g이랑 닭가슴살 200g, 탄수화물 대략 한 50g, 단백질도 한 50g 정도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당류를 조금 집어넣어 줄 겁니다. 그러면 식사하고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이게 음영시는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준다 생각하고 뭐 이거 똥꼬부 좋다. 똥꼬부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맨날 똥꼬부 사오라고 뭐 근데 아무도 안 사. 열심히 쇼핑. 그래서 음영시는 부분 먼저 한번 입히고 살짝 마른 다음에 다시 또 입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야 얘가 그러니까 여자들 화장할 때 베이스부터 해서 올리는 것은 똑같아요. 같은 톤이지만 마르면서 색감이 달라져요. 그래서 가슴 라인부터 아래쪽 그렇죠. 이게 화장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. 근데 보통은 시합 당일날 막 때려버리니까 다 흘리거나 그렇죠. 그래서 말리고 다시 바르고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. 이제 주최 측에 전화와서 네 제발 시합장에서 하지 말래요? 당일날 바람 무조건 퇴장시키는 거예요. 시합장에서 아예 발을 생각하지 말라. 위치가 코엑스니까 혹시 건물에다 묻을까봐. 건물에 묻으면 끝이죠? 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앞에 체중 주고 발목을 살짝 더 굽혀봐. 그치 그 상태에서 들어올 거 지금 발라야 돼. 힘 빼봐요. 다시 지금 없거든요. 다시 들어올려고 살짝 지금 됐어요. 그치 지금 다시 들어올려야지. 그치 됐다. 이렇게 지금 느낌 오죠? 주중 현증에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올리는 힘 느낌이 있어야 돼. 체중이 앞에 있고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만 하면 탁 사요.
와. 아니야. 잘하고 있습니다. 아니야. 진짜 잘했어.